네, 왈러스 쭉쭉 갑니다. 스티커. 맨날 스티커가 첫방이야. 네. 오! 메스너. 딱 봐도 그냥 더러운 사람이에요. 네. 자, 얘도 드라이브 계열이고요. 아웃풋 컬러 이거는 뭐 톤일 것 같고요. 게인 그리고 토글 스위치 오픈 클로즈로 되어 있네요. 오, 얘는 깔끔한데 뭔가 더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사운드도 좀 궁금합니다. 무게 250g. 얍. 자, 메스너 사운드 함께 들어볼게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 네, 리브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메스 그림이 점입 가경인데. 야, 그 가면 갈수록 아주 와, 난리도 아니군요. 메스너. 라이노스 메스너를 그려놓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유명한 등반가죠. 등산가? 예. 네. 이게 혼자 되네요, 이 사람. 아, 네, 좀 에베레스트. 거지처럼 하고 예, 다니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좀 모티브가 참 다양하네요. 근데 라이놀스 메스너랑 이 드라이브랑 뭔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그냥 메스너 뭐 드라이브인데 이름이 메스너야. 뭐 네. 메스해. 뭐 지저분해. 뭐 이런 그런가? 느낌을 좀더 하는 게. 근데 사실상 얘가 우리 저번에 했던 그 와혼. 네. 와혼도 뭐 이렇게 그냥 그 나팔만 들고 있잖아요. 그 사운드보다는 좀 원음 손실이 없다고 전 알고 있거든요. 이게 더 깔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니, 한번 들어볼. 연관이 안 되잖아, 뭐가. 근데 왜 메스? 예, 우선은 메스너일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팬더에 물렸고요. 가운데라다 놓쳐봐. 자, 가보겠습니다. 얘좀 부스팅 효과 있어. 가보겠습니다. 원음인데요? 그 원음 손실이 잘안 되는 그 이게 개인 풀인데? 있거든요. 클로즈를 하면 좀더 컴프레싱 된. 똑같은데요? 아니요. 자, 올려볼게요. 이거랑. 내추럴한 톤을 유지하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톤을 만드는 거의 네. 앰프구나, 톤의 앰프. 음도. 예. 인지 알았는데 네, 이게 그렇습니다. 라인홀스 메스너 맞네요. 이 사람 혼자 댕기고 네. 산을 더럽히질 않아요. 아, 청량하구나. 아니, 저거 깔끔하고. 산소통도 안 갖고 가요. 아, 진짜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올라가. 등반한다고? 에베레스트. 전문 등산가인데? 전문 등산가. 세계 최고의 등산가입니다. 와, 정말요? 혼자 댕기거든요. 그래서 담백하다는 뜻인가 봐. 그런가 봐요. 지저분한 거다안 쓰고 그냥 응. 담백하게 간다는 얘기인가 봐요. 우선 투명한 오버드라이브라는 그런 명칭이 있긴 해요. 예. 네. 참, 물론 같기도 하고요. 물론도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아, 맞아요. 예, 바른 듯안 바른 발렌드 듯. 트라이니까 물론 같기도 하고. 이게 회로가 뭐안 좋고 좋고가 아니라 이게 고급진 회로인데, 그에 반면에 좀 우리가 와 닿는 거 사실은 우리는 좀 드라마틱하게 좀확 변해야지 좀. 이게 이제 좀, 아, 이거 아, 제대로 썼구나. 돈값 하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 저거라 뭐. 근데 그거는 있을 것 같아요. 저 뭐야. 그러니까 7시에 만약에 지하양 밴드가 공연을 하는데 네. 2시에 모르고 마샬 앰플 켜놨어. 그럼 5시간 동안 들어와갖고 탁 꽂았을 때 나는 소리는 나요. 나, 그러니까 네. 진짜 진공관이 뜨거워져가지고 아, 네, 그렇죠. 진공관이 녹진녹진해졌을 때 나는 소리는 나요. 나긴 나는데
그렇게까지 표현하면. 자, 그리고 얘를 한마디로 표현을 해놓은 그 문장이 있어요. 로우 게인 트랜스퍼런드 다이나믹 오버드라이브. 아하. 네. 게인은 근데, 더럽게도 안 먹지만 그러니까, 다이나믹한 오버드라이브다. 어, 그렇지. 그러니까 뭐 오른손에 댐핑에 의한 다이나믹을 얘기하시는 걸 수도 있고 예. 뭐 그런 느낌이네요. 가격대는 우리 지금까지 했던 세 가지 시리즈 딱 이제 그 말로스의 그것보다는 한 만 원 정도? 만 원? 만 오천 원 정도 좀 싸요. 20만 원대죠? 20만 원. 네, 27만 얼마입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여기에 오버드라이브니까 우리 크런치박스. 크런치박스를 물리고 아니야. TS9? 아니야. 네, 크런치박스를 물리고 네. 우리 오조 전력으로 쓰가. 네. 이렇게. 잠깐만. 섞었으면 이상할 것 같아. 섞었으면 이상하고 네. 톤이 완전 바뀌어요. 색깔이. 네, 섞었으면 안 될 것 같고. 톤 자. 아 근데 섞어 써도. 팬더 게인 어떨까요? 팬더 게인. 팬더 게인이야. 저 아, 팬더 게인. 지금 팬더 요 끄고요. 팬더 게인이. 오픈으로 해야 되나 보다. 참 담백하네. 제가 지금 진짜. 하면서 아웃풋 엄청 올렸거든요. 네. 근데 역가가 네, 그냥 메스너네요, 메스너. 아 이거 아 뭔지 알겠다. 기분이 더럽네. 기분이 더러워. 아 이렇게 된다고 기분이. 네. 아. 이게 걸린 거야, 망고야. 불이라도 세차게 들어오든지. 불도 약해. 아. 아니 사실 이게 와 우리가 지금 잘못 받아들인 걸 수도 있어요. 좀 고급진 소리일 수도 있어요. 고급진 아니 그러니까 물론 진짜 오버드라이브를 오버드라이브가 진짜 이런 소리예요. 그 성향인 거야. 네. 어. 그런 물론 느낌의 정말 청량한 오버드라이브라고 해야 되나? 진짜 근데 그 딴 거랑 안 섞여. 딴 거랑 안 섞으면 안 되고요. 이 그냥 앰프 게인하고도 안 되고요. 안 되고요. 그냥 이것만 써야 돼. 그냥 얘 그러니까 뭐 어떤 게인을 걸어도 다 예화가 될 것 같아요. 네. 봐봐요. 네. 자, 그냥 TS9을 걸었어요. 톤이 어? 톤이 망가져. 그 사운드의 미드레인지 그 중음대가 그냥 확 올라가. 확 올라가고. 이건 그러니까 사운드를 만든다기보다는 얘는 난 이거야. 아. 이렇게 되네. 산이네, 산. 그래서 증상 어 아, 정상 값을 완전 준다? 미드레인지가 이렇게 돼 있네요. 그건가? 그런 것도 있고 라이놀스 메스너가 혼자 당기니까 아 계속 혼자 당긴다고 있으나 마나 하거든요. 이렇게 안 보여요. 팀이 없으니까 아 이렇게 존재감 이런 것들이 없고 이렇게 그런 건 써놓겠죠. 라이놀스 메스너가 왔다 감 이렇게 써놓고 아 가겠지. 그렇지 이놈이 너 먼저 갔다 왔구나 아 이렇게. 대단한데요. 자 우리 우선은 어쨌든 마샬로 가봅시다. 마샬은 좀 괜찮네요. 먹네요, 이거. 와혼 역가의 한 10분의 1? 1? 어. 한 10분의 2? 어. 5분의 1 정도? 5분의 1? 네. 그런 앰프 있죠? 브루스 주니어 같이 네. 원 채널
아, 네. 채널 개인 채널 따로 없는 거. 하나로 원 되는 거. 채널에다는 괜찮겠네요. 그러네요. 다 크랭크 시킨 거기에다가. 다음에 이거 하나 맞아요.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좀 너무 어렵다. 어렵다, 이거. 어렵다, 예. 예. 일반적인 이렇게 기타리스트나 뭐 이렇게 음장감을 원하시는 분은 좀 고려해 보셔야 될것 그러니까 같고요. 의도를 모르겠어서 의도는 사실은 그냥 라인홀 스매스터처럼 혼자 댕겨라 이런 거죠, 뭐. 언론 언론, 개샹 마이 예. 웨이 뭐 이런 거. 그게 등반이 이렇답니다. 이제 팀을 네. 꾸려서 가면은 네팔이란 나라에 다 있죠. 산이 히말라야 산맥이. 그러니까 네. 네팔에 가면 그한그 입산비가 팀당 얼마일 것 같아요? 히말라야 입산비 예. 한 팀당 예. 100만 원? 아, 그렇죠. 7천만 원 정도 안 됩니다. 어몽길 아저씨도 그러면 그팀 끌고 갔을 때 7천만 내고 간 거. 예, 그러니까 그 스폰서가 없거나 광고 수입료가 없으면 못 꿈도 가. 못 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나. 아주 고급 스포츠입니다. 장난 예, 아니다. 그리고 아니. 쉘파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어, 네. 그 물건 그렇지, 짓날라주고 이렇게 하는 그렇지, 그렇지. 사람들, 그거 인건비. 인건비는 또 따르니까. 이게, 와. 아니, 캐나다에 그, 뭐야, 보드, 네. 스노우보드 타러 헬기 타고 가는 것도 한 600만 원밖에 안 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7천만 원에 비하면. 예. 7천만 원 내고 걸어 올라가는 거니까. 아, 그, 헬기도 아니야. 뭐 타는 것도 아니고. 예, 걸어 올라가는 거죠. 네,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근데 라이오노스 메스너는 그냥 가 혼자 딱 이태리 깃발 뜯고 내리는 거. 대신, 이제 뭐 이런 스폰은 받을 거 아니에요. 받겠죠. 그러니까 원맨 밴드가 원래 돈잘 벌어요. 아, 그렇죠. 버스킹 다녀도 예, 혼자 계시는 혼자 계신 게 분들은, 제일 예, 나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다 똑같은 것 같네요, 어딜 가나. 와, 그러니까 좀 이게. 와혼이랑 이거랑 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려는 거야?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우선은 색깔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색깔이 뚜렷하진 않네요. 네. 그래서 좀 뭔가 어려운, 네. 리뷰하기가 참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예, 그런, 처음인 것 같아요. 5년 만에. 저희가 소리는 들려드렸으니까 그걸 하고 아 그거는 블루스 주니어 같은 게 우리가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말이죠. 네. 지금 이제 클래식 게인이거든요. 지금 마샬이 그렇죠. 연주색 불 들어온 게 네. 거기서 마샬로 바꾸고요. 마샬로 앰플 바꾸고 네. 거기서 게인을 저 볼륨을 줄이고 저 볼륨을 줄이고. 개인 왼쪽에 다 해. 올렸어. 쪽 볼륨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예, 여기다 넣어보도록 크런치? 하겠습니다. 아, 그 정도. 아, 그래요. 괜찮습니다. 그 정도. 괜찮아요. 여기다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괜찮잖아요. 먹네. 이렇게 원 채널 앰프에서 쓰시면 될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개인으로 노브 하나로 개인 값을 예, 조정하는 그걸로 뭐 버튼 그렇습니다. 없고 참 이게 어쨌든 손맛의 그 댐핑감에 따라서도 개인 양이 먹고 네, 안 먹고도 좀 차이가 나요. 아까 전에 설명을 하셨다시피 그 등산하면은 제가 헬기 타는 거 모르게 도움받는 게 아니라 등산은 혼자 혼자서 힘들게 하는데 혼자 오른손으로 댐핑 막 세게 쳤다가 살살 쳤다가 그렇지.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뭔가 그게 뭐 고뇌의 길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줄평 생각해 주시고요. 예. 네. 자, 저번 시간에 달아주신 시청자 한줄평 가보겠습니다. 아, 우선은 JHS 페달에서 VCR이라고 라이언 아담스 시그네처 기타 페달이 있었어요. 옛날 VTR 그거 처음 만든 거고. 그렇죠. 거에서 윈스턴 저질. 저질님이 원펀치 쓰리강냉이라고 했네요. 아, 좋다. 컴팩트한 페달보드 꾸리는 분들 선택하기 아주 바람직한 페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소리는 낼수 없지만 하나하나 소리들이 좋네요. 이거 되게 빈티지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소리는 좋았어요. JHS도 잘 만들고 네, 맞아요. 요 월러스도 잘 만드는데 라이놀스메스는 지금 우리가 용도를 잘 몰라서 그렇지. 네, 용도는 네. 알겠는데 용도가 과연 그게 역할을 확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이게 좀 뭔가 막꽉 막히어서 네, 힘든 그렇습니다. 느낌이 좀 있네요. 네. 한 줄평 주시죠? 네. 모든 이펙터가 인간을 돕지만은 않습니다. 더 힘들게 한다. 좋은 대사였죠.
아 솔직히 뭐 이렇게 설명이 되게 되게 맞아. 좋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주장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뭐 본인의 톤을 유지할 수 있는 착색감 없는 로우게인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찾고 싶으시면 메스너가 이게 메스너가 정답입니다라고 정답을 제시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톤이 안 깎이고 살짝 발린 오버드라이브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오버드라이브 오버드라이브는 오버드라이브여야죠. 사실 이런 거는 좀 프리앰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오버드라이브가 아니라 언더드라이브야. 드라이브를 깎아먹어. 그래. 그러네, 그러네. 와. 네, 그런 느낌이라서 빗종 계산기로 한 줄평 바꿔라, 언더드라이브로. 언더. 오버드라이브 말고. 오 예. 우리 그러면 통합 한 줄평 할게요. 통합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언더드라이브. 예. 와우. 와우. 아주 좋네요. 네. 그럼 케이크 대 와인점. 아, 이거 점수 주기가. 이거 애매하다. 아, 이거는 이런 경우가 없었어가지고. 난 그 겉에 있는 그림처럼 소리가 난다고 철석같이 비슷한데 이렇게 겉에 있는 그림처럼 소리 날 줄은 몰랐어. 정반대인가 이게? 네. 케이크 대 와인 몇 대? 몇? 6점. 오, 6점. 네. 아, 좀 진짜 모르겠어요. 네. 그냥 오버드라이브 점수죠. 오버드라이브. 예, 점수. 오버드라이브입니다. 오버드라이브 왈러스의 오버드라이브 메스너가 있다. 예. 여러분들 그냥 사운드 같이 우리 들어봤고요. 뭐 사실 왈러스 계속 많이 있으니까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기어와 함께 찾아뵙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더 건강하게 만나요. 안녕.